굿모닝월드입니다. 일본이 어제부터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부야역 주변에서 야간 길거리 음주를 금지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일본 시부야구 지자체 의회가 야간 노상 음주 금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헬로윈 등 일정 기간에만 음주를 금지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음주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연중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일본 도시 지역에서 연중 내내 야간 노상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시부야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부야 지역은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대량의 쓰레기에 소동도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꼽혔는데 이곳에 찾아올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네요.